추석이 지나고 나면 한 해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 끝났다라는 거는 1년의 4분의 3이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이번엔 추석이 좀 빨리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9월이 지나고 나면 10, 11, 12면 끝. 이렇게 되니까 약간 한 7월이 됐을 때그 느낌이죠.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다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9월 추석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되게 쌀쌀해지잖아요. 느낌이 확 꺾인 네, 느낌이에요. 맞아요. 올해가 또다 지났네, 이런 느낌. 정말 신기한 건 우리나라는 처서만 딱 지나면 확 추워져요. 이상하게 이게 탁 꺾여요. 그래서 더그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추석에 이제 명절 보내고 갑자기 급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추워져 있고 옷 꺼내야 되고 막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올해가 다 갔음을 계속해서 주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네와 우리는 다르지 않다. 어차피 올해도 망했다 이런 느낌. 네. 어차피 망했다. 그 저희가 연초에 맨날 하는 게 있잖아요. 10년 튜토리얼. 그렇지. 보통 튜토리얼. 일단 첫날에 아 3일까진 괜찮아요 막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 구정까진 괜찮아 이거 하고, 아 1학기까진 계약, 계약 그렇지. 계약할 때까지. 개강까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약간 두달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1분기까진 괜찮다, 그렇죠. 4월 1일이 진정한 시작이다 그렇죠. 이래놓고 추석 끝나면 올해 끝났다고 하니 실제로 1년에 쓸수 있는 시기는 한 네다섯 달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 혹독한 버즈비의 1년 1년, 정말 1년살이. 인생 한철 장사. 와, 1년. 한세달 마인드 컨트롤 하느라 날리고, 마지막 세달 싱숭생숭하니까 날리고, 없어. 중간에 여름휴가 한달 놀고, 그렇지. 이러면 남은 거한 5개월 이걸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올해 튜토리얼도 끝났어. 네,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여러분들께 유종의 미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시간을 강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24 네. LTD 모델. 지난 시간에 이제 레드우드 특집을 쭉 하다가 결국에 914에서, 아, 결론은 914가 제일 좋다 이렇게 났는데요. 오늘은 914와 대적할 수 있는 몇안 되는 테일러의 또 고급 기타 중에 하나죠. 코어로 전체를 그냥 뒤집어 씌운 아주 고급스러운 스펙의 모델 K24CE 모델입니다. 자, 오늘의 LTD는 과연 그 기존의 LTD와 어떻게 다른 점수가 나올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915만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 104.5cm, 무게는 2.04kg, 두께는 109mm이고요. 구프레트 뒤뜰레 76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의 상판의 하와이언 코어와 V 클래스 브레이싱이고요. 측후판의 하와이언 코어에서 코코코 많이 코어를 갖다 썼어요. 피니쉬는 사일런트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냥 완전 나무결 그대로 느껴집니다. 바디넥 전부 다 사틴. 4개는 네오트로피컬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 헤드머신은 고토 510 앤틱골드. 정말 앤틱한. 네. 510이 역시 뭐 제일 테일러의 고급 그 고가형 모델들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헤드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트는 블랙 터스크 너트에, 새들은 화이트 미카르타 새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 44.45mm, 지판은 웨스트 아프리칸 에본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에 20프렛까지 있고요. ES 익스프레스 시스템,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 픽업입니다.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브릿지까지. 자, 저희가 2018년도에 코어 모델들을 했었잖아요. 그 코어 모델들이 색깔이 엄청 진한 코어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완전 맞아요. 어두운 느낌의, 사실 거의 뭐 맞아. 색깔 뭐 레드우드나 뭐 다름없는 느낌의 굉장히 진한 코어 모델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코어의 사운드는 묵직하고 그렇죠. 진중하고 좀 찐득하고, 네,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여신이란 말이 여신 나오고. 수유 맞아요. 물에다 수유. 푹 삶고 약간 이런 그런 느낌, 느낌이었죠.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오늘은 일단 굉장히 밝다라는 거에서 저는 지금까지 봤던 코어 모델 중에 이렇게까지 밝은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저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늘? 그러든가요. 옷이 아, 옷이 좀 이렇게. 알았어, 화사한 느낌. 아, 왜 이래? 받아주려고. 받아줄 만한 걸 줘. 자, 그 옛날에 저희 브리드러브의 머트로드라는 나무 기억하시죠? 완전 화사하고 맞아, 밝은 느낌. 맞아. 오히려 그쪽의 색깔이랑 더, 그게 더 아. 연상이 되는, 코어라고 하면 이게 코어라고? 이렇게 볼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과연 사운드가 아무리 밝아도 코어는 코어일지, 아니면 예전에 그 진한 코어와 이 연한 코어의 사운드 차이가 있을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 예전의 코어와 좀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되게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로 건장한데 잘생겼어요. 이게 잘생겼다는 말이 맞아요. 딱 나오죠. 이게 뭐랄까 화려하다 뭐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잘생겼어요. 네, 맞아요. 이걸 이거 말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계속 로즈우드 듣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그 코어와 로즈우드의 그런 차이점들이 많이 느껴지죠. 이게 좀 더 그 뭐랄까 그 로즈우드나 스프루스나 뭐 레드우드나 어떤 느낌이냐면은 태어나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뭘 되게 잘하게 된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태어난 피지컬이 그런, 좋은 친구 그러니까, 있잖아요. 태어날 그냥 때부터 잘생긴 거 그냥 날 때부터 잘생겨서 딱히 노력 없이 갖고 있는 그 장점 같은 그런 느낌. 나무발 엄친아 아니야 엄친아? 엄친아. 오케이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지나가다 쓰레기도 줍는 재수 없는 그런 느낌 그런 친구들. 근데 얘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엄친아 느낌은 아니고 뭐냐면 재능을 되게 많이 갖고 잘생기게 태어났는데 노력은 많이 안 한 친구의 느낌이고 오히려 일반 다른 914의 그런 느낌들이 막 재능은 얘가 더 뛰어나. 근데 태어나서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서 둘이 비슷한 이제 레벨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쪽은 좀 더 재능파, 이쪽은 좀 더 노력파. 이러고 싶다. 나 사실 이런 거 좋아해. 이러고 싶다. 뭐 별 거 안 해도 그죠? 맞아요. 기존 거보다 좀 더 화사한데 느낌이 색상도 좀 더 밝은 느낌이 강하고 이 갈색 느낌보다는 되게 환한 느낌의 그 색이 원래 좀 진한 갈색의 코코코 맞아. 모델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밝은 느낌이 그리고 그 뭐냐 코어가 항상 뭉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엿 수육 이랬잖아. 뻑뻑하게 뭉치는 뭐가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없어요. 좋네요.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하고 묵직한 사운드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고 엄청 화사하고 밝은 느낌의 메이플과 스프루스 같은 성향들이 막 느껴지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사운드가 느껴집니다. 맞아요. 네. 저번 시간 다르죠 네. 느낌이. 지금까지 중에 역대급 밝은 코요. 코. 가장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가장 밝은 코어의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자, 앰프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미들이 좀 세긴 세네요. 잡아볼게요. 네. 조금 더 잡아야겠다. 얘는 평소보다 더 많이 잡아야겠다. 자, 잡은 상태입니다. 좋은데요? 좋다. 네. 좋아요. 잡으니까 딱 잡히는 사운드.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밸런스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네. 진짜 색깔대로 노는 느낌. 나무 색깔이 진짜 사운드랑 그대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연상이 되는 이 느낌이 되게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네. 좋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그 정원밴드 신곡입니다. 아직 발매되지 않은 네, 새벽 산책들. 신곡 소식이 많네요. 이제 10월달부터 이렇게 쭉 계속 내려고. 좀 있으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쭉. 예. 네, 들어와서 하겠죠. 네, 잘 해봅시다. 네. 네. 빈칸을 잘 이제 들어가야 돼요. 좀 쉽지 않아. 자, 새벽 산책 듣고 네.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확실히 예전에 그 짙은 색깔에 그리고 약간 무거운 느낌에 그런 것을 좀 벗어 던진 느낌? 색깔 따라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대로 간다라는 느낌에 성격이 팔자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팔자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죠. 성격이 팔자다. 저는 역대급 밝은 코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7. 똑같네요 그때랑. 빌더스 에디션 때랑. 옛날에 2018년도 거 말고 최근에 했던 빌더스 에디션.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8. 저는 약간 디테일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비슷합니다. 77, 78 총점까지 동점이네요. 평균 점수 77.5, 빌더스 에디션과 동일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 쭉 알아봤고요. 역시나 이렇게까지 해봐도 테일러는 결국엔 구다. 결국에는 뭐 레드우드 특집이라고 해놓고 914 특집이었던 네, 오늘의 특집이었던. 네, 테일러 특집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악기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씨는 프랑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정원밴드 공연도 잘 하시고 그리고 관광도 네. 아주 깨알같이 재미있는 가족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살 쪄올 겁니다. 네, 많이 지금 뺀 거 가서 다 쪄오세요. 네. 네, 다음번에는 프랑스에 갔다 온 와인 숙성 황명은과 함께 네,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